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13명의 꽃미남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가 돌아왔습니다. 3집 타이틀곡 쏘리쏘리는 발매와 동시에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층 성숙해진 음악과 패션으로 돌아온 슈퍼주니어. 3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그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13명의 꽃미남 그룹 슈퍼주니어가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멋진 댄디보이로 컴백한 슈퍼주니어. 그동안 슈퍼주니어 해피, 슈퍼주니어 T, 슈퍼주니어 M 등 개별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9일, 1년 6개월 만에 정규 3집으로 컴백했는데요. 벌써부터 타이틀곡 쏘리쏘리는 각종 음악 차트를 휩쓸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슈퍼주니어는 밝고 재밌는 그룹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셔서 이번 3집은 저희가 조금 더 음악적인 거나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좀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사실 음악뿐 아니라 슈퍼주니어의 달라진 패션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슈퍼주니어의 3집 앨범 재키 촬영이 한창인 스튜디오. 최신 유행 소라빵 머리에 남성미 물씬 풍기는 가죽 재킷을 입고 제일 먼저 촬영에 나선 성민. F4 멤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자켓을 한쪽 어깨만 걸쳐보려나요? 머리를 이렇게 잘... 아, 멋있죠. 요즘에 그 한참 뜨고 있는 꽃보다 남자의 그 구준표 씨 같은 그런 머리죠. 맞습니다. 네. 아, 다음 촬영에는 좀 더 짧게 해서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재키 촬영에서는 13명의 멤버들이 각자의 매력을 뽐냈는데요. 하지만 꽃보다 멋진 남자가 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벗어서 어깨에다 걸쳐봐요. 사진작가의 코치대로 다시 옷을 걸치는 이틀. 현대에 조금 민망했던지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멋있죠? 13명이 모두 모였을 때 가장 빛나는 슈퍼주니어. 하지만 멤버 기범은 개인 사정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데요. 재키 촬영 현장에서 그를 살짝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뿐 아니라 멤버들 모두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3집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재키 촬영에 뒤이어 진행된 뮤직비디오 촬영. 계속되는 촬영에도 멤버들 모두 지친 기색 하나 없는데요. 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그저 기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서고 싶어요.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저 때문에 여기도 못 자고, 같은 방송에 여기도 못 자고. 아, 네, 그러시 긴장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찍는 거고,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아, 진짜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의 기본 컨셉은 블랙 앤 화이트. 하얀 배경의 스튜디오에 블랙 수트를 차려입고 등장하는데요. 특히 슈퍼주니어의 춤은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자넷 잭슨의 안무를 맡았던 세계적인 안무가 닉 베스가 맡아서 화제입니다. 정말 세련됐고요. 정말 세련됐고 한국에서 정말로 볼 수 없었던 구성과 안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함께 며칠 밤을 새면서 같이 연습을 해서 이렇게 나온 안무인데 정말 생각이 정말 기발하고 정말 보시면 이런 구성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춤 동작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슈퍼주니어 최고의 춤꾼 은혁이는 열심히 카메라를 돌리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거의 데뷔 초반부터 그 모든 연습 영상들이 다 담겨 있어요. 보물 1호. 그렇다면 모두가 최고라고 칭하는 쏘리쏘리 춤. 안 배워볼 수 없겠죠?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자, 첫 번째로. 쏘리쏘리. 약간 느낌, 그 리듬을 타면서. 쏘리쏘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숨만 비비면 안 돼요. 이렇게.
바깥에 왔어요. 바깥에 왔어. 바깥에 왔어. 이렇게. 바깥에 왔어. 한타. 첫 번째 이거 동작. 그,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은 그 원. 영어로 서클이라고. 아, 서클. 또 웃기가 한다 또. 아, 이렇게 해야 돌려주시면 돼요. 돼요. 아, 돌리는 거면. 돌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을 타죠. 그룹을, 그룹을. 깨지겠다. 1, 2, 3. 딴딴딴딴 카메라 준비 됐나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준비 중요할게요. 준비하자.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쏘리쏘리. 슈퍼주니어의 컴백과 동시에 벌써부터 대박 예감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댄디보이 13명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항상 발전하는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슈퍼주니어요.